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어떤 건물 사진을 보고 팬드로잉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건물 좀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나 복잡하게 생각이 들면 이럴 때는 수채화와 함께 하면은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제가 하나씩 그려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죠. 직사각형 모양이고 위에 각도만 잘 이렇게 잘 하면 아주 건물이 멋지게 그려지거든요. 자, 사진에 이렇게 대보고 각도 그대로 그리면 좀 더 쉽겠죠. 이쪽 건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보세요. 이렇게 대서 그리면 좀 더 그리기 편해요. 그리고 여기 윗부분이죠. 위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지붕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씩 세부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큰 덩어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쪽 각도 여기도 확 기울어지게. 그리고 이쪽 각도는 오른쪽보다 다 더 기울어져야 돼요. 이쪽이 양쪽에서 끝에서 만나는 2점 소실점이니까 더 각도가 더 기울어지게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돔 부분 있죠? 돔 부분도 그려요. 가운데 선을 그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위에 돔을 그리기가 편하고요. 좀 더 안쪽으로 그릴게요. 자, 돔을 그리기 위해서 가운데 선을 긋고요. 그리고 위에 지붕도 그릴게요.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원으로 연결하고요. 위에 부분들 여기 또 위에 하나 더 있죠. 지붕이 가운데 부분도 그려요. 지금 펜 드로잉을 하기 전에 대략적인 이렇게 모양을 한번 스케치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 밑에 부분 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자, 여기 X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나서 위로 올리면 여기가 삼각 지붕의 가운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물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 없는 선들 이렇게 지울게요. 너무 진하면은 이렇게 이 선들이 남아서 지저분하니까. 여기 나무가 있죠? 나무도 대강의 모양을 그려 놓을게요. 오늘은 스케치는 아주 간단히 할게요. 요 정도로 끝낼게요. 자, 어두운 면에만 물감을 칠할게요. 제가 아까 좀 쉽게 펜드로잉을 하는데 좀 쉽게 그리는 방법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어두운 면만 물감으로 칠해버리고 밝은 면만 펜으로 그릴게요. 그러면 어두운 면의 거 생략이 되니까 그리기가 훨씬 편하겠죠. 자, 이렇게 물감을 사지 않으면 어두운 쪽도 다 명암으로 처리를 해야 되죠. 명암을 처리하지 않거나 선 드로잉만 한다면 또 이걸 모든 걸 다 그려야 되는데 물감으로 이렇게 어두운 면을 다 칠해져 버리면 그쪽은 안 그려도 되기 때문에 되게 빨리 펜 드로잉으로 간단하게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할 수가 있어요. 자, 어두운 쪽은 다 물감으로 할게요. 이쪽 면도 마찬가지로 칠했고요. 여기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 부위는 놔두고 나무의 그림자만 칠할게요. 나무의 그림자죠. 나뭇잎이.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은 아예 어둡게.
이렇게 물감으로 칠하면서 그냥 큼직큼직하게 칠하고 좀 세세한 부분들을 다 생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밝은 면만 아주 상세하게 그리면 그림이 그렇게도 완성이 돼요. 한번 보세요. 조금 더 진한 부위만 조금 더 명암을 넣을게요. 물감으로. 물감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자, 이제 펜으로 그릴 건데 밝은 면만 그릴 거예요. 여기 돔 위에 있는 조각된 부분들. 자,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은 물감으로, 그리고 밝은 부분은 펜으로 그리면은 시간도 절약되고 또 그리는 것도 많이 안 그려도 되니까 힘들지 않게 그릴 수가 있겠죠? 요 정도만 그릴게요. 자, 이번에 이쪽 면. 이쪽 면에 있는 긴 창문처럼 생긴 거죠. 오늘은 조금 단순하게 그리기 위해서 펜의 두께는 0.8을 이용했고요. 어두운 부분에는 물감을 칠하고 밝은 부분에만 조금만 그려서 자세하게 안 그리고 좀 생략을 좀 많이 할게요. 여기 창문 부분들. 갈수록 좁아지겠죠? 창문 부위가. 이쪽도 마찬가지죠. 제일 끝에 있는 부분이 제일 크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점 사이즈가 작아지고 좁아지게 그렇게 그릴 거예요. 이때 펜을 두 줄씩 그으면은 두께가 생기겠죠? 창틀이나 창문의 두께, 조각이나 그런 부분들도 두 줄씩 그으면은 자연스럽게 두께가 완성이 돼요. 자, 어두운 부분. 자, 이쪽은 사진상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장식과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딱 요 정도 가볍게 세부 표현은 많이 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릴게요. 여기 가운데 아치형이 있다 이렇게 느낌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느낌만 줄게요. 자세하게 안 그리고 자 이제 다 됐으니까 나무도 이 외곽선만 그릴게요. 자세하게 나뭇잎 하나하나 그리진 않고요. 구불구불하게 나무의 외곽선만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은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 부분만 어둡게 칠했어요. 그리고 가지가 있을 거고요. 미리 물감으로 다 칠해놨기 때문에 따로 명암 표현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죠. 남아있는 연필선은 지울게요. 아까 다 미처 지우지 못한 부분들 다 지우고 너무 단순한 듯 하니까 여기도 조금 몇 개 더 그려줄게요. 여기도 하나 더 그리면 예쁠 것 같아요. 자, 오늘 보시면 별로 많이 그리지 않았어요. 다 물감으로 미리 어두운 부분을 칠해놓고 펜을 그렸기 때문에 딱 밝은 부분에 몇 가지만 그리고 그림을 끝냈어요. 모든 걸 좀 생략하고 단순하게 그렸죠. 복잡해 보이는 건물이 이렇게 간단히 물감을 사용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그릴 수가 있었죠.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